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수혜주하면 건설주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대선 직후 반등력을 보여주는 건설주들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대선 이후 한 달여간 이 KRX 건설지수가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현대건설, 뭐 GS건설, 대우건설 등 규제 완화 기대감에 몰렸던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대선 이후에 좀 위축이 된 모습입니다. 이 뚜렷한 정책 방향,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진 여파다, 이렇게 풀이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건자재 쪽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어떠한 상황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주 하면 정책 수혜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언급할 때 대형주들 보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용어 선택을 민감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약이라는 단어 쓰시면, 아니, 저기 정책이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아직 정책은 결정된 거 아니고요. 공약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앞서 이제 이슈라고 했을 때도 정책 수혜주고 방금 앵커께서도 정책 수혜주라고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굳이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냐면 예. 공약과 정책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표를 받았었던 상황이고 지금 이제 공약과 관련해서 정책으로 바뀌면서 몇 가지 사항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성가족부를 뭐 없애네 마네 뭐 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5월 달에 취임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각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공약이 이제 정책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것은 이거는 공무원 조직과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저희가 우리 믿고 투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공약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상황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크게 따지면 건설주들이 좀 주가 빠지긴 있습니다만 전 대형 건설사들은 한번 베팅해 볼 여력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대형 건설사 있다. 같은 예. 경우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주를 따와야죠. 아무리 뭐 공약과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수주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거죠. GS건설과 DL건설이 예를 들어서 강남 재건축에 참여했다가 GS건설이 따오면 DL은 떨어지죠. 같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기는 거고 하나는 무조건 진다고 치면 뒤에서 웃고 있는 애들은 누구죠? 누구든지 이겨라 내가 납품할 테니. 그게 바로 건자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죠. 건자재 입장에서 보면 물론 건자재도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이해하기가 쉽죠. 건설사들은 뭐 아니면 도지만 건자재들은 뚫고 날 구멍이 좀 있다라는 거죠. 어디든 납품을 해야 납품할 수 있다라는 예. 것들이죠. 그럼 그 더군다나 이제 뭐 여러 가지 특히 건설사 같은 경우는 부시고 짓는 것만 능하지만 지금 내가 우리 집을 부시고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 계시는 사모님께서 뭐 우리 집 이사 가려고 하니 요즘 집값 너무 올라서 못 가니 주방이라도 고칩시다. 한 1,000만 원이면 고친답니다. 그러면 뭐 그거 오래 살게 하고 고칠 수 있죠. 그러면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또 거기에 또 건자재가 들어가죠. 이런 수요들을 보면 건자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또 주목해야 될 게 LX아웃시스라든지 아니면 한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자재가 지금 이제 그 제품 가격을 다 올렸어요. 근데 이 제품 가격은 민감하지 않죠. 주방을 고치는데 1,000만 원과 1,100만 원. 그 민감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모델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은근슬쩍 올려버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것들, 원자재 부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부담을 덜어놨죠. 전달시킨 거죠. 그렇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나면 결국 공약이 이 공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믿음이 가는 공약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좀 눌려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럴 때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뭐 LX 하우시스는 2%대 상승력 가져가는데 뭐 이건홀딩스나 NX, 뭐 한일 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또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중 건자재에서도 좀 옥석가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그 잘 아시는 쪽, 뭐 한샘도 그렇고요. 예. 저는 뭐 한두 종목씩은 그냥 꾸준히 좀 담아가는 중. 오히려 빠질 때 담아가는 중. 올라갈 때는 우리가 손 쉽게 나가죠. 예. 그리고 그 빠질 때는 좀 기다려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좀 모여가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신 종목이 있으세요? 지금 뭐 LX아웃시스 뭐 말씀드렸고요. 뭐 언론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기사화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LX아웃시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좀 관점에서 우리가 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